그리고 입양 기간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. 열이 나고요. 하지만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태호가 올해 11살이 됐습니다. 잘 보라. 학교도 씩씩하게 다닙니다. 급족같이 챙기는 동생도 생겼습니다. 기쁨도 아픔도 알콩달콩 나누며 승가원엔 태호와 의좋은 천사들이 삽니다.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는 태호는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. 태호는 두 발로 못 먹는 게 없어요. 아유, 맛있네. 엄마, 매력. 뿐만 아니라 엄마와 형, 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요. 제가 바쁘고 그 아침에 뭐 하면 자기가 칫솔도 이렇게 다 놔주고 치약도 짜주거든요. 태호의 네 발가락은 정말 유용하지요. 발로 열도록 만든 문고리. 얘는 거울이에요. 태호는 특히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자신을 가꾸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. 엄마, 내 머리 어때요? 이 머리 멋있다. 아이, 예쁘다. 태호의 발인데도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고 손 뭐 이렇게 뭐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많거든요. 엄마 도와줘? 그럼 네가 입어. 벗고 입어. 양팔이 없다 보니까 옷 입고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도 두 발가락으로 굉장히 잘해요. 그런 모습들이 참 이쁘고. 네? 내가 도와줄까 하면은 아니요, 아니요, 이렇게 큰 소리로 바로 외칩니다. 아마 이제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. 태호의 척추가 많이 휘었습니다. 오른발을 들어서 손처럼 사용하다 보니 왼쪽으로 휜 것입니다.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. 네가 할 수 있어? 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마. 그거밖에 안 돼? 들어. 응? 사지 기형을 딛고 몸통으로 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온 태호. 그거야. 어제 그걸 안 해, 너. 빨리 하지 마. 하지만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요.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병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한 그런 게 자주 있었었으니까. 머리가 아프고요. 또 목도 아프고요.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. 열이 나고요. 누가 입었어요? 태호가요.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? 네. 잘 입어요?
네. 진짜? 네. 그래? 그러네.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미운가? 잘 안 보이는데? 예쁘네. 네가 놀러. 아야. 시작. 오. 한 번 더 해봐. 왜 노래 많아? 그러나 옳지. 어리잖아. 그렇게 한 해 한 해 힘든 고비를 넘기고 밝게 살아낸 태호. 그리고 어느새 11살. 위태롭던 생명은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습니다.